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는 노점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시장 일대 노점이 즐비한 곳입니다. 청량 4구역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노점 정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동대문구가 지난 연말 실태조사에 이어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해 대대적인 불법 노점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청량리역 일대의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와 보행로 주변에 자리한 불법 노점들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2년여가 흐른 현재 청량 4구역 일대는 그동안 즐비했던 20여 곳의 불법 노점을 말끔히 철거하고 재개발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대문구의 노점 정비는 청량리역 일대를 시작으로 왕산로와 고산자로 일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보행권 확보와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이회서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의 구심점이 이제 청량리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청량리역 일대 저희가 거의 400여 소의 불법 노점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은 동대문구 발전은 없을 것이다. 동대문구 내 노점 470곳 가운데 합법적 노점인 거리가게 허가제에 등록된 곳은 170여 곳. 지난 연말 지역 내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노점은 전체의 59%에 달하는 280곳이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하고 올해만 20여 곳의 불법 노점에 대해 행정 대집행 개고 후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합법적 노점 형태인 허가 거리가게 역시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철거 대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30일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남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운영자가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 노점과 새로 생겨난 불법 노점,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 거리 가게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갑니다. 향후에는 경동시장과 청량리 시장 등 전통시장 안에 자리한 노점에 대한 정비도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